이 소수 정예 100만 군단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 팀원 저희 최근에 사태 있었잖아요. 아 이거 환불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팀원 딱 들어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사람들이 딱 가려고 보니까 접속이 안 돼. 피카월드는 인플루언서라는 점이 당연한 얘기지만 심리적으로 훨씬 가깝고 타겟이 명확하고 적극적이다. 더 여기서 저는 과감한 주장을 하자면은 아 오늘의 주제 슈카월드. 슈카월드를 제가 이번에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모자는 그 원작자에 대한 오마주를 리스펙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또 제가 또 슈카월드 딱 하고 제가 최근에 PC방이 왜 잘 안 될까 이 특집 딱 다루고 나서 그 다음 주 슈카월드 라이브에서 나온 주제가 아 내가 먼저 했다. 아, 먼저 했다고 좀 유세 떠시는 거예요? 아 약간 유세 떨고 아 근데 그만큼 슈카월드가 저도 저희도 이제 출연 출연하면서 얼마 날이 서 있습니까? 맞아요. 날이 서 있는데 그거를 또 집어내신 슈카월드님의 이 정보력이 엄청난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슈카월드 조선일보. 아 이게 제가 막 또 이 사람 또 사이버 레카가 돼가지고 갑자기 막 싸움 붙이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어디 커뮤니티 게시글에 보니까 조선일보 vs 슈카월드 영화 JPG 붙어있으면 이제 제 개그리 아니죠 이게. 그쵸 그쵸. 제가 딱 이 글을 딱 처음 보고 든 생각이 뭐냐면은 에이 또 섀도우 복싱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 조선일보가 저희 설립된 지가 언제입니까? 저 일제시대부터 설립돼가지고 국내 대표 언론으로서 레거시 미디어. 그쵸. 레거시 미디어라고 네. 이제 요새 또 알고 보니까 그 댓글에도 달리더라고요. 그 글 다신 분이 주류 언론이라는 게 그런 힘이 있지 않냐. 그쵸. 하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도 있어요. 아 민원실, 도서관, 자영업자 TV 딱 달아두고 거기 신문 딱 배치해두고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무리 이게 유료 구독 부수가 줄고 잘 안 되고 있다고 해도 거기 빵빵 틀어두고 계시거든요. 풀가동, 풀가동. 예예, 그 배우 세력을 이길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글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계속 보이는 글들이 요즘엔 슈카월드가 9시 뉴스 포지션 대체한 듯 나는 뉴스는 편파로 망했다 생각해서 슈카월드로 돌아가는 것 본다. 종이신문 왜 보냐 슈카월드. 나한테는 슈카월드가 조중동 환경호다. 이야. 브랜드명을 이제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셨죠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낫다 그러다 이게 아니라 왜 올라오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올리냐 이거를 이번 주제로 한번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슈카월드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한국 최대의 경제 시사 유튜브이자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 있죠. 구독자가 330명이시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분이 수재였고 서울대 경제학과 입학 그리고 11년 12년간을 게이머 생활을 보내시고 그다음 이제 증권사에 어떻게 해서 조금 늦은 나이에 당시로서는 취업을 하게 되고 16, 17, 18년 이때쯤에 인텔 방송 붐이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하다가 재미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만들었는데 회사에서 야 경험지 좋은 말할 때 나가라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선택하시고 나가셨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10년 게임 인생 뭐 11년 12년 게임 인생이 유튜버가 되기 위한 최대의 빌드업이 아니었냐라고 사람들께서 이제 반응을 많이 하시는데요. 게임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하는 문화였습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었다.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 저희 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 재테크 열풍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또 부동산 열풍이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파로 그 기회를 통해서 진출하게 되는데요. 라디오스타 개미는 뚠뚠 이거에 진출하면서 저 피크가 이때 만들어지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 피크가 뒤에 더 크게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그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단발성 피크를 딱 만들고 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피크가 어떻게 나타나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데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대표 영상이라는 건 뭐냐 뭐 경제 시사라고 하는데 대표 영상이 이제 옛날에 이제 썰방송 이런 게 있었고 증권사 이제 정사자로서 그다음부터 이제 국제 이슈 이런 게 있고 또 세계 경제 사태 한국에서 일어나는 시사 이슈도 잘 다루는데 정치적인 걸 피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네. 최대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좀 논란거리는 적은 그런 주제를 최대한 다루고 있지 않나. 어쨌든 인기가 많아지신 덕분에 2021년에는 최고 크리에이터 4위, 2022년 포브스 선정 유튜버 47위. 근데 여기 보시면 코미디로 돼 있거든요. 슈카월드. 2022년 12월 이런 이제 자본시장 올해의 인물.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이 굉장히 제도권 딱딱한 좀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기서도 유튜버로서 이제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터넷 방송계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으시고 좀 공식적인 곳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으신 그런 분들인데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은 보통 저희가 또 이제 시청자들 초심 잃었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본 채널, 부채널 구독자 수가 계속 최근 1년 새 이렇게 증장을 하고 있다. 진짜 대박이다. 그러다 보니까 등장한 비교가 이제 슈카월드 대 조선일보. 저는 그래도 여전히 에이 그래도 이거는 혼자 질문하고 혼자 반박하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좀 아닙니다. 지금 답변하지 마시죠. 지금 답변은 진짜요? 이걸 다 한 뒤에. 저 생각했을 때 규모면으로, 수치면으로 뭐 경제적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거 비교하면은 사실 비교는 어렵죠. 왜냐면은 이제 저희 그때 저번에 했을 때 아프리카 치즈직하고 종편 방송급이 비슷하다. 네. 이렇게 말했는데 강, 강성 플랫국이 종편 방송국 사이즈면은 조선일보는 TV조선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사실상 트위치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가자 이거죠. 그러면은 그 트위치 안에 있는 한 명의 스트리머가 어떻게 플래피보다 클 수가 배보다 배꼽이 말이 안 되죠. 그냥 이런 얘기. 예, 그렇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말이. 뭐 이제 인력 규모만에서도 사실 비교가 어렵죠. 시카와 친구들은 이제 스타트업 11명 계시고 이제 조선일보는 신문만 해서 450명. 인력 대비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수치, 뭐 매출액이나 판매 부수나 시청률 이런 관점이 아니라 개개인이 얼마나 연관성을 느끼냐, 타겟 관점에서 한번 집중을 해보자, 이런 반응도 있어요. 사회적 파급력은 아무래도 메이저 신문사가 센데 20대들한테는 시카와 파급력이 뭐 생각보다 세다고 볼 수도 있다, 조선일보가 전체적으로는 클 수가 있지만 보는 사람들만 보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다. 그래서 이걸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상 슈카월드는 뉴스 언론과 경쟁을 하고 있다, 혹은 뉴스 언론을 대체하고 있다,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분은 이제 코미디로 분류하고, 뭐 이제 자본시장의 영향력이면 경제인물로 분류하고, 슈카월드 본인 아 이거는 재미를 위한 영상입니다, 엔터테이너로 표방을 하는 정체성이 좀 이제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시카월드 포지션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다른 특별한 포지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카월드가 그 여기 유튜브 랭크라는 그 유튜브 사이트 가서 보시면은 교육 강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유튜브 채널 중에 교육 강의는 대부분 자기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개발. 그러네요. 영어 가르쳐주시는 분들이랑 네. 같은 카테고리에 있고. 맞아요. 그렇다고 이제 경제 쪽을 보자니 경제 쪽도 시카월드가 사실 거기가 기반이 있으니까 비교할 만한. 근데 신사임당, 부익남 뭐 이런 거 보시면은 경제적 자유가 중심이거든요. 이 경제 채널들의 네, 핵심은 네. 또 이것도 다르거든요. 슈카월드 경제적 자유 뭐 이런 얘기를 물론 이제 투자 강조하시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거든요. 네. 이 경제 채널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경제 채널들은 항상 그 시황을 읽고 주식 같은 걸 사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뉴스를 인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슈카월드가 뉴스처럼 인용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 슈카월드를 언급한 영상들의 연관 키워드들이 이런 주식,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건데 슈카월드 이런 토픽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거든요. 맞아요. 이런 토픽 안 다루는데 왜 이걸 언급하냐? 시카월드에 나온 이슈를 보고 아 주식 이쪽 방향 가갔다. 영감을 얻고. 그렇죠. 그렇죠. 인사이트를 얻고 하는 말들이 저런 키워드들이라는 그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뉴스 채널하고 비교를 해보자. 뉴스 채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 여기 이제 YTN 뭐 되게 큰 채널들 많이 있죠. 근데 이제 330만 정도니까 여기 스포츠 캐치하고 JTBC 뉴스 차이 뭐 요 중간쯤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메인 언론사들의 유튜브 채널하고 비교가 되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리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반응들을 보시면은 사실상 언론인이 언론인 같다, 뉴스가 맞는 것 같다. 본인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본인도 이제 이 최근 방송에 보시면은 뉴스는 유튜브와 한 몸이 되는 중에서 본인 채널의 영상과 KBS 뉴스를 이렇게 옆에 비교하시는 걸 보면은 아 이분도 이제 본인이 뉴스 역할, 언론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다. 인간의 수명은 짧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더 알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프리랜 보는 사람 전 정신 말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보다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은데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아니 진짜 많은데요? 제 주위에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많다니까요? 진짜 없다니까. 반박시 님 말 맞아. 빅데이터 분석 썸트렌드. 그래, 오케이, 그래. 조선일보랑 그럼 이제 비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슈카월드는 인플루언서라는 점입니다. 근데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슈카월드 뭐 당연히 인플루언서지,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인플루언서라는 게 1인당 파급력이 되게 큰 존재거든요. 아까 보시면은 소셜상 언급량을 따지고 보면은 슈카월드, 조선일보, KBS의 순입니다. 왜냐면 KBS가 엄청 크고 조선일보가 그 다음이고 슈카월드 저기 작게. 근데 이제 직원 대비 직원 한 명이 뽑아내는 소셜상 파급력, 언급량 이걸 비교해보자면 압도적이죠. 압도적. 근데 사실 인플루언서라는 속성이 원래 그렇죠. 한 명이 파급력이 엄청 크다, 이게 이제 인플루언서의 활약인데,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당연히 1인당 활약 센 거 아니냐, 뭐 이거 궤변 아니냐, 원래 근데 이거 궤변 아니야? 아무리 개인 1인당 파급력이 세도 조직이랑 비교가 되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인플루언서 1인이라는 점은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 슈카월드 연관어를 쭉 보시면 이렇게 아이돌이라는 뜬금없는 연관어가 보이거든요. 아재들의 아이돌. 아재들의 BTS. 인정.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이제 사랑하는 속성, 좋아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은 QWR에서 저희가 주목했듯이 뉴미디어 서브컬처, 게임을 가지고 확실한 타겟 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텀업이 됐기 때문에 이 결집력이 되게 크잖아요. 슈카월드도 똑같습니다. 뉴미디어 게임 공유하고 있고 거기에 경제 시사 썰이 붙여서 확실한 타겟 만들어지고 결집력도 크다 이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이제 슈카월드의 타겟이 조금 더 다른
대중 미디어들보다 명확하고 어떤 연관도도 크다. 왜냐면 배경 지식이, 게임이라는 배경 지식이 있어. 뉴미디어라는 배경 지식이 있어. 굉장히 오히려 심리적인 가까움이 더 클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민원 실은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면 되는데 슈카는 일부러 찾아가고 맞죠, 맞죠. 네, 일부 구독까지 누르고 맞죠. 사실 저 식당에 MBC 틀어 있어도 사람들 그냥 그쵸, 그쵸, 그쵸. 대체가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뉴스하고도 대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최근 슈카월드 바로 어제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지상파 광고 매출은 10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 그리고 전세 방송사업 매출도 400억 감소. 그러니까 광고가 가는 곳은 돈이 가는 곳이고 돈이 간다는 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곳이니까 관심이 떨어지고 있고 진짜 흩뿌려 놓는 정보인데도 관심이 떨어져. 그러면 찾아가는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과연 비교할 수 있어? 이쪽이 훨씬 더 셀 수도 있잖아. 소수 정예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 정예의 백만 군단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 팀원 저희 최근에 사태 있었잖아요. 팀원 이거 이거 환불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팀원 딱 들어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사람들이 딱 가려고 보니까 접속이 안 돼. 슈카월드는 인플루언서라는 점이 당연한 얘기지만 심리적으로 훨씬 가깝고 타겟이 명확하고 적극적이다. 더 여기서 저는 과감한 주장을 하자면은 기성 완물이 아니라 요새는 인플루언서 따라간다.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거를 강화할 만한 또 이제 몇 가지 자료를 또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정보가 일단 너무 많죠. 기성 언론이라고 할 만한 언론사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니까 18,000 네이버 포털에 가서 그 토탈 딱 뜨면은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5분 만에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고 싶었는데 뉴스 중요한 내용만 담았으면 좋겠어. 이 내용이 심지어 분석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게다가 언론사가 이렇게 많은데 반대로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반대로 가는 게 언론 신뢰도는 좀 반대로 간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어렵다. 첫 번째가 뉴스에서 나온 정보 되게 많고 많은데 심지어 이거 이해도 안 돼. 막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너 당연히 어느 정도 알고 있지. 그러면 너 여기 관련 있는 사람이면 이거 뉴스 네. 잘 소화해.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려운 데다가 관련도 없어. 내 삶과 별로 관련 없는 소식들을 계속 돌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슈카월드가 주목받는 동시에 가짜뉴스, 사이버레카 이분들이 판치는 이유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쉽고 빠르게 잘 전달해 주니까. 이 귀성 언론이라는 게 TV방송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TV방송사 요새 뭐 파리올림픽 뭐 시청률 3%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TV방송 게다가 언론사도 자기 색깔이 있고 다루는 주제만 다룬다. 그런 이슈도 있거든. 아 이거 내가 좀 편향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균형 있게 보장이 너무 많아. 그렇다고 또 이거 몇 개만 골랐으면 너무 편향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그다음에 이게 약간 비슷한 게 자기 분야의 팬덤을 갖춘 어떤 인플루언서 같은 느낌이 좀 든다 이거죠. 논조가 비슷한 네. 그걸 따라간다는 거고 그렇다고 팬심으로 보자니 언론사의 팬심하면 좀 어감이 언론사의 팬심은 사실 좀 성향 정치적 성향 느낌이 있어서 그쵸. 이제 막 드러내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가진 개인의 스토리 친근감 이거를 같은 이제 팬덤 대결로 하자면은 이길 수 있냐 그 언론사의 철학과 설립 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세대랑은 너무 공감대가 없고 그쵸. 멀죠. 맞아요. 인간적인 거리가 먼데 이제 슈카월드 같은 건 이제 채널 시작부터 저희가 다 목격하고 그런 팬심의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정말 다르죠. 정말. 네. 거기에다가 슈카는 심지어 어렵고 관련 없는 언론사 뉴스 그거 정반대로 한다. 반응들을 많이 보시면 쉽고 재밌다. 깔끔하게 정리해준다. 전문용어 없이도 잘 알아듣게 해준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냐면은 슈카월드 주제가 기성 언론보다 훨씬 관련성이 높다고 느낍니다. 특히 2040세대에게는 첫 번째는 기성 언론이 잘 안 다루는 주제를 다뤄준다. 이런 게 있어요. 혹은 뭐 다루더라도 주목이 잘 안 되는 이슈를 다뤄준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제도권에 계신 분들은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자세히 좀 다루기 어려운 주제들 세대 갈등, 뭐 남녀 갈등이라든가 저출산이라든가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 이거 참 미묘한 주제들 다뤄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어쨌든 돈 잘 벌고 자산 갖추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도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저희 저번에 반도체 편에서도 다뤘듯이 2030세대, 3040세대가 관심이 있는 게 반도체라는 주제를 보더라도 국력 뭐 이런 것도 물론 재밌지만 엔비디아 그래서 얼마나 갈 거야? 엔비디아 떨어졌어? 이런 게 이제 거기에 인플루언서라는 특징까지 있어. 이러니까 이제 과연 그러면 조선일보가 영향력이 높다고 말할 수 있냐? 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슈카월드가 딱 이런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그 콘서트와 뉴스의 사이 개콘보다는 지식중심적이고 지식중심적이고 찾는 사람의 니즈가 있고 뉴스보다는 이제 재밌고 사실 이렇게 그레이 에리어에 있으면 이게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반대로 여기가 비어있던 수요라고 봅니다. 이 비어있는 니즈를 정확히 겨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슈카월드와 조선일보를 비교하자면 수치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고 과연 심리적 영향력이나 이 개인의 밀착도 관점에서 언론보다 인플루언서를 따라가는 세상에서 개인에게 느끼는 심리적 영향력은 훨씬 더 클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이제 과연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이게 슈가월드한테만 나타난 현상인가? 라는 생각을 이제 조금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오피니언을 산다. 그들의 정보에 기꺼이 시간을 소비한다. 이게 저는 저희가 이제 저희 트렌드로 관측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다고 했는데 단순히 언론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정보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혁신은 없었다. 이거 나무위키 문서에 있거든요. 아, 네. 맞죠. 내가 봐도 이쁘고 내가 누가 봐도 애들 다 사는데 기사에 이제 혁신은 없었다. 다 안다 이거죠? 다 아니까 나무위키 문서를 박제를 해놨고 그러니까 팀쿡 형님 계속 웃고 계신데 팀쿡 형님만 웃은 게 아니죠. 이썹 형님도 웃고 계시죠. 왜냐면은 이런 소비자들이 기존의 정보를 의심하니까 이썹 형님 이런 분들 얼마나 잘 나갑니까? 대리뷰어의 시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심지어 리뷰를 안 하는 사람을 보고 산다는 것도 포인트거든요. 이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연관성을 느끼니까 기꺼이 시간 쓰고 정보 믿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한다. 이 인플루언서라는 특징이 이런 게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인물을 따라가서 정보를 취득하고 소비하는 순서가 이렇게 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상품을 보고 인플루언서 의견을 확인하러 가자. 아이폰 15 딱 보고 이제 정보 보고 혁신 없었나?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인플루언서를 보고 아 저런 상품이 있어? 하고 소비하는 시대인데 마찬가지로 인플루언서 기꺼이 시청하고 그 다음 상품을 쓰듯이 슈카가 정리 뉴스를 해준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식을 모든 뉴스를 자세히 시간 순서대로 검토하고 슈카 이거 이럴 시간이 없어요. 슈카월드 보고 인지 뉴스를 이외 보충 혹은 심화 단계로 가서 뉴스를 일단 보고 일단 대기 슈카월드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그러네요. 측면이 있는 거네요.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을 쓴다는 관점에서는 경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뭘 먼저 뭘 먼저 선택하고 뭐냐, 인지가 어디로 가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번 주 슈카월드 이거 나오겠다. 어떤 사건이 생겨서 중요한 사건이 생기면은 뉴스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뉴스를 대충 이제 어디서 접하고 어디서 접하고 이번 주 슈카월드 이거 나오면 그때 정리해서 봐야지. 슈카가 다루면 이거 지금 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거 볼만한 거다. 그렇죠. 반대로 되는 거죠. 네. 제가 심지어 하마와 말의 차이도 다 하마와 말의 차이 그런 것도 하세요. 이런 것도 다 보게 되는 그런 그렇죠. 네. 중요한 건가 보다. 그래서 왜 뉴스를 대체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는 그런 주제는 칼럼 뉴스의 뭐 어떤 그 문화란 칼럼란 이런 데 있어가지고 헤드라인에 굉장히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배치하고 뒤쪽에 배치하는데 슈카월드도 영상을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죠. 뒤쪽에 배치되는 어떤 교양 주제가 있고 앞쪽에 배치되는 시사성 주제가 있는데 슈카월드가 다루면은 이게 굉장히 보증 수표고 옛날에 마치 포털 사이트 순위를 대체하고 신문의 헤드라인을 좀 대체하고 있는 게 아니냐. 다시 한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수많은 정보를 잘 정리해주고 거기에 헤드라인 하이라이트를 부여해주는 슈카월드의 영향력이 로열티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 저는 슈카월드가 저의 강연, 제가 팬이지만 팬이 아닌 관점에서 세대 조금 더 넓게 봐서 세대 20대 남성 30대 남성 이 관점에서 봐도 솔직히 기성 언론사 아니면 뭐 9시 뉴스 이런 거 안 보잖아요. 훨씬 더 연관성이 이쪽에 높다라고 저는 손을 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떠나서도 이런 비교를 나오는 것 자체가 미디어 환경이나 정보 얻는 방식 이런 게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서 생각할 거리가 아닌가라는 주제로 오늘을 가져왔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인데 종민 씨 우리 형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이 주제를 가져오는 자체가 이미 그럼 페이커와 PC방 가기, 슈카월드와 6개를 한 번씩 점심 식사하기. 페이커와 PC방 가기. 역시 자네야. 역시 자네. 이거는 형님도 인정해 주시죠. 역시 자네야. 역시 자네야.